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을 뿐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어떤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와 보름 동안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에 대해서 한때 우리를 박해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